안녕하십니까. 행복과 영감을 전하는 BMW 아트 세일즈 윤효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바로 옆에 보시는 BMW X4 M 스포츠 패키지와 그리고 X라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에 대해서 가장 큰 차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음으로는 내부에서 가장 큰 차이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외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 뒷 범퍼, 두 번째는 바퀴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윈도우 몰딩 부분과 루프레일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범퍼 같은 경우에는 M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세 구간으로 구획이 나눠져 있고 공기 흡입구가 큼직큼직하고 각 라인들의 굴곡이 아주 뚜렷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보다 역동적이고 민첩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X라인의 경우에는 아래 보듯이 은색 크롬 장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M팩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단아하고 심플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퀴 부분을 보시면 두 바퀴 모두 19인치 휠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45/50/19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으며 M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5스포크가 날렵하게 되어 있고 내부에 있는 푸른색의 브레이크 캘리퍼까지 잘 보이는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X라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5스포크인데 모양새가 조금 꽃 모양과 같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요. 내부에 있는 브레이크 캘리퍼도 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 M 패키지와는 조금 다른 형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루프레일과 윈도우 몰딩을 보시겠습니다. M팩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의 블랙 하이그로시 윈도우 몰딩과 블랙 루프레일이 적용되어 있고 X라인 같은 경우에는 은색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검정색은 보다 좀 무겁고 젊은 느낌을 주고 은빛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화사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이 M팩과 X라인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돌아가서 뒷 범퍼 형상을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M패키지입니다. 검은색 범퍼가 되어 있습니다. 듀얼 배기 파이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이렇게 육각형 형태로 격자 무늬가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X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심플하고 단아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앞서 전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은색 크롬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X4 M 패키지랑 X라인의 외관 세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고요. 다음으로 내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시죠. 다음은 내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 스포츠 패키지 내부를 한번 살펴보시죠. 크게 핸들, 인테리어 트림, 천장 마감재 세 가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의 핸들은 보시다시피 M스포츠 핸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좌측에는 반절과 관련된 버튼들, 우측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버튼, 그리고 중간 쪽에 있는 M 로고가 M 핸들이 가진 유니크함을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테리어 트림입니다. 내부에 보시게 되면 이렇듯 육각형 모양의 격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센터 패시아 쪽까지 쭉 이어지는 라인들이 동일한 형태의 육각형 형태의 격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를 통해서 내부를 보다 다이나믹한 형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부분은 천장의 마감재입니다. 안트라사이트라는 마감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가 한층 더 무겁고 좀 젊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부분까지 모두 다 검정색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다음 X라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X라인도 마찬가지로 핸들, 인테리어 트림, 그리고 천장 마감재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 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스포츠 핸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핸들과는 달리 중간 하단 부분에 M이라는 로고가 생략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우아한 곡선으로 그 아름다움을 살려주고 있고요. 인테리어 트림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블랙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유광으로 깔끔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센터페시아까지, 센터페시아에서 이쪽 문에 있는 부분까지 동일한 블랙 하이그로시를 적용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천장 마감은 이렇듯 밝은 색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분위기를 한층 더 화사하고 밝게 적용해주고 있는 것이 X라인의 천장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M스포츠 패키지와 X라인의 실내 비교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자면 X라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고급스럽고 심플한 느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나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타고 다니신다면 만족할 만한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M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관이 좀 더 역동적이고 민첩한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젊고 남성분들이 선호할 만한 모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개인의 취향은 존중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린 어떤 내부, 외부의 형상들을 잘 살펴보시고 고민하셔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BMW X4 M스포츠 패키지 그리고 X라인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BMW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